길건우 대표의 키워드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길건우 대표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태권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태권브이 하면은 로봇을 생각나는데 이 네. 그것 때문에 태권브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건가요? 그 제가 로봇 해갖고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태권브이. 네. 아, 좀 오래됐는데요. 네. 이사님 뭐세요? 아톰? 네, 나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실은 로봇주들이 네.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조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로봇주가 조정을 당하는 게 되려 더 좋은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로봇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풀어볼까 해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 네. 뭐 내용을 보자라고 하면 최근에 로봇주들이 관심이 가는 이유는 결론은 실적이 찍히고 있다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저는 딱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왜 들어오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노동할 수 있는 인원들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출산율 자체가 0.7%대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력 채워야 되고 인건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감당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협동 로봇들이 많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고 F&B 특히 F&B 쪽이 이슈가 많이 되는 이유가 인건비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그냥 월급 챙겨주면 200만 원 조금 넘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할부로 협동 로봇 하나 F&B 전용으로 구입하면 한 1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 자체는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정시마다 저는 관심을 조금 더 갖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2대 주주가 되면서 조금 쭉 날았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날고 있을 때는 저희가 못 사요. 네, 조정 당할 때를 노려야 되는 거고 오늘 오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주총이었거든요. 정기주총. 네. 근데 여기에서 오전에 삼성전자 부사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됐어요. 무슨 말이냐? 삼성이 대놓고 우리 여기 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는 현대차는 미국의 보스턴 다이믹스,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HD 현대 같은 경우 현대 로보틱스.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로보스타 다 있죠.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가는 게 맞다라고 봐서 올라갈 때 관심이 있을 때 말고 관심 없을 때 떨어질 때 노려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관련 종목을 살펴봐야 된다. 지금 또 약간 관심에서 살짝 빗겨나 있을 때 오히려 좀 매수를 할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었는데 자, 그러면 태권브이 같이 어떤 로봇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계시는지도 힌트를 좀 주시죠, 대표님.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이제 대기업들과 손을 잡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는 갈 거예요. 근데 네. 그전처럼 큰 수익률을 가져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외적인 걸 봐야 되는데, 그 다음 어찌됐건 부품 쪽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못 잡은 사람들은 SPG랑 또 SBB테크 예, 이쪽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어찌됐건 이제 감속기 쪽에서는 잘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도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더 갈까라고 고민하실 건데 더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 세계에서 어찌됐건 그 감속기에서 가장 큰 점유율은 일본이에요. 70% 정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발주 넣음이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 12개월 걸립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너무 오래 기다린다? 그럼 그 외적인 다른 거래처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산화 쪽에 대한 니즈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감속기를 신규 업체들이 테스트를 맡기면 평균 2년 정도가 걸려요. 네. 근데 SPG랑 SBB테크가 21년부터 꾸준하게 해외 다수 기업들에게 감속기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올해부터 또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사족 보행 로봇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기존 로봇들보다 더 많은 감속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품 쪽도 저는 꾸준하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의료 쪽, 삼성전자도 사실은 의료 쪽에 관심이 많은데 큐렉소 같은 경우가 무릎 관절 로봇 수술하는 게 있는데 네. 최근에 매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로봇, 최근은 서비스까지 이게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마이로봇 솔루션이라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로봇을 주문 가능합니다. 기존 대비해서 빨리 살 수 있고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협동 로봇 토탈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존 딱 정형화된 기업들 외쪽으로도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충분히 더 많은 수익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대표님은 어떤 종목으로 주력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물류 쪽이 사실은 훨씬 네.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송 로봇. 네, 근데 이제 로보티즈 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네, 조금 조정당할 때마다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일개미, 직개미 얘기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력으로 네. 하고 있는 이제 상품이기도 하지만 로보티즈의 이제 메인은 저는 사실은 실외 자율주행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로봇 기업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실외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글로벌 배송 로봇 시장이 저는 개화 시기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회피적인 기술들까지 꾸준하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고 AI 기술 최근 들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작년 12월에 구글에서 GPT랑 비슷한 RT1이라는 걸 공개했는데 요게 되면요 로봇 행동 데이터 수집하고 회피하고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집니다. 뭐 저희가 생각하는 실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의외로 굉장히 빨리 당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꾸준하게 한번 접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 오늘 최근에 뭐 이번 주에는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때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종목들 소개해 주셨지만 그중에서도 로보티즈를 길건우 대표는 지켜보고 계시고요. 자, 이 태권브이라는 키워드 저희가 이상엽 이세계에도 똑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이사님은 로봇 관련주 어떤 종목 좀 보십니까? 네, 대표님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삼성전자와 관련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좋습니다. 네, 한번 뽑아왔습니다. 인탑스요? 네, 인탑스를 뽑아봤고요. 그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생산 시범 테스트를 진행을 해왔었고 그런데 최근 이제 아직 수주가 이제 본격화된 것은 아니긴 한데 이와 같은 시범 테스트를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그 연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케어 관련된 그 로봇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 1호 케어 로봇인 보핏 생산 기대감이 여전히 아직까지도 좀 있는 상황인 거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베어 로보틱스 서빙 로봇 위탁 생산을 진행하고 있죠. 작년에도 했었고 2년 전인 21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도 이와 관련돼서 좀 3년 연속 생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레퍼런스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향후에 또 이제 생산 그런 스킬도 있기 때문에 향후 여러 기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있어서 삼성전자와의 관계 또 여러 기업들과의 연계성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인탑스를 네,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